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양 쪽빗산의 산행과 매화마을 꿀구경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왔습니다. 광양 쪽빗산은 537m, 광양시 담안면과 진상면을 경계로 광양 매화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호남정맥, 백운산의 줄기로 이어지는 산이며 섬진강을 품고 있으며 경남 하동군 하동읍과 섬진강 경계를 이루며 백운산 동쪽 산줄기에 솟은 갈미봉과 쪽빗산입니다. 쪽빗산은 평소에는 그리 많이 찾지 않는 산이지만 섬진강 매화마을의 꽃이 피는 3월이면 등산객들이 북적이는 산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이곳 다사마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바람째 고개, 여기에서 우측으로 갈미봉 전망대에 다녀와서 쪽빗산 정상 537m 찍고 매화마을에서 다시 이곳으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사진과 영상을 멋지게 촬영하여 보여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중까지는 절정일 것입니다. 감상하시며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저 밑에서는 이정표가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니까 이정표가 나옵니다. 쪽빗산. 4.4km입니다. 멋있는 터널입니다. 자, 매화꽃. 이번 주까지는 좀 볼만 할것 같습니다. 계속 이쪽 봐도 매화꽃, 저쪽을 봐도 매화꽃입니다. 동네 동네마다 꽃길로 걸어갑니다. 뒤를 한번 쳐다보니까요, 섬진강하고 안개가 쭉 올라가고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능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한갈래길인데 여기에 이정표가 있겠네요. 여기를 건너가면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 농로를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매화꽃은 위에 조금 남아있고요, 조금 있으면 등산로가 나올 겁니다. 여기들 따라 올라오다 보면은 농장관리소가 여기 있네요. 농장관리소 여기 가지 말고 바로 농로를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꽃이 여기는 아주 절정입니다. 저 밑에는 지는 것 같지만은 요 위에 한 고도 100m도 안 올라왔는데 아직도 절정입니다. 안개가 쫙 들어오는군요. 아, 습도가 많기 때문에 안개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럽니다. 농로는 여기서 세멘트가 끝났습니다. 여기 산거리인데 저 앞에 보면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계속 농장이 되고요, 직진 쪽으로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것이 바람째입니다. 그럼 자, 여기 이정표가 있죠. 자,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와봤지만은 여기 전부 육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힘든 것이 아니고 천천히 오르면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한 4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이제 제국 계속 이제 이렇게 순탄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표시가 된 리본이 있기 때문에 이 리본을 따라 올라가면은 등산로가 되겠죠. 자, 바람째 다 왔습니다.
아, 그리고 바람째, 왜 바람째? 바람이 많이 불긴 불어요. 지금 시간 9시 30분입니다. 1시간 좀 더 걸렸네요.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쭈피산 정상이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갈류봉입니다. 제가 여기서 갈류봉까지 가서 조망 좀 보고 내려와서 다시 쭈피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산거리에서 우측으로 갈류봉을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에 가는 정자가 있으니까요. 자, 정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희열이 꽃도 활짝 펴있네요. 자, 갈비병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갈비봉에 다 왔습니다. 정자 보입니다. 지금 쪽기산으로 2.9km 가야 됩니다. 아, 이쪽에는 백운산 정상 가는 등산로는 9.4km입니다. 자, 여기서 반동마을은 3km. 45분입니다. 9시 45분에 출발해서 쭈피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째 산거리에서 다시 이제 쭈피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능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 시원하고요. 진달래가 좀 많이 폈습니다. 쾌청합니다. 부지런히 쭈피산 올라가서 황양 매화마을의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달래가 활짝 폈네요. 아, 예쁘게 폈습니다. 저 뒤에 옥굴봉하고 진달래가 이쁩니다. 갈류봉에서 500m 왔습니다. 저 쭉직산 2.7km 남고요. 바람대에서 한 100m 정도 쭉직산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 전망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형계봉이 있고 쭉 보시면은 저 끝에 보면 지리산이,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왔죠? 하얗게 백설이 있네요. 갈매봉입니다. 우리가 백운산입니다. 자, 백운산 주기로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옥굴봉이 되겠습니다. 등산로가 이렇게 계속 육산으로 우려졌습니다. 좌측에는 계속 천진강 줄기를 따라 내려가거든요. 아주 이제 거의 다 이제 고개만 하나 넘으면은 쭈피산 정상에 올 것 같습니다. 자, 정상에 보입니다. 정상에 전망대가 있네요.
설정이다 설정. 어제 비가 온 난 뒤에 이렇게 멋있군요. 너무 멋있죠? 네. 어제 비 오고 나서 이게 더 활짝 피고요. 아주 그냥 날씨가 더 좋아졌고. 여기 지금 최고 절정이에요. 한 일주일은 이거 갑니다. 네. 저 밑에 조금 졌을 거예요. 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자, 터널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며칠 더 있으면은 활짝 피겠죠. 바람이 살살살 부르니까 이 소리 들리죠?
전망대 반대편에서 전망대 쪽으로 파노라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빛도 좋고요. 아,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절정입니다. 다음 주 주중 주중까지는 아주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 산행과 광양 매화마을의 꽃을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